한국으로의 달걀 공급 소식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계속 달걀을 수입할 수만은 없는 일인데 한국에서 원하는 브라운 품종 산란계 공급이 난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홍재식 기자가 정리합니다. 하루 1,400만 개에 육박하는 한국의 달걀 소비량에 맞춰 지속적인 미국산 달걀 운송이 진행 중이지만 기약 없이 수입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2,500만 마리 이상의 닭이 살처리 된 가운데 피해 농가가 얼마나 빨리 산란계를 다시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숫자 5천만 명이잖아요. 그닭 숫자도 5천만 마리가 거의 그 정도입니다. 산란계가. 2,500만 마리가 지금 살처분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미국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병아리가 한국에 정말 저렴하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원하는 산란계는 브라운 품종으로 한해 300개 이상 황란을 났습니다. 한국은 20여 년 전부터 황란이 시장 전체를 차지하면서 산란계도 브라운 품종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브라운 품종 산란계의 경우 미국 내 전체 산란계의 8% 정도로 보유수가 적어 미국 양계협회에서 브라운 품종 병아리 수출을 극히 꺼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수시장에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을 많이 없어요. 한국에서 100만 마리 하겠다, 뭐 200만 마리 하겠다 했는데 시중에는 그만한 물량이 없습니다. 이거를 병아리 감별사가 암수를 구분해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항생제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에 보내야 되는데 거의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두 컨테이너 분량에 7만 수 정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자들은 빨라야 오는 4월쯤 첫 산란 병아리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내는 물론 이사 브라운 품종의 원산지 네덜란드까지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이 가장 피해가 심해 LA 충청향후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